자, 기술적인 사항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그 제하의 리포트가 유한타증권에서 나왔는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악의 국면에서 주가 바닥을 형성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더라도 속도만 둔화된다면 주가는 반등 가능하다. 뭐 적절히 통제가 되고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2150에서 2088, 그러니까 2088에서 2150 수준에서 지지대가 존재한다. 그렇죠? 낙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2088, 2090이라 하죠. 209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급락 국면이 진행 중이라 7일 이동평균선 회복을 단기 저점 신호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종 위험지표들이 있죠. 각종 위험지표들이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제 하락 추세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뭐 10원 정도 위에 쪽에 있는 1195원 수준의 12월 고점대 저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상승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엔달러 환율도 단기 하락세 진행 중에 있지만 하방에 120일 이동평균선과 박스권 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세를 이어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달리 안전통화로 저기 그 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들었잖아요. 삼성전자는 주봉상으로 볼 때 과열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는 조정한 이후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삼성전자가 뭐 수급이 몰리면서 좋았었는데 일단 좀 과열은 시키고 가야 한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나 이런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장기 상승 목표치에 도달한 후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기술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대응은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기술적인 상황들이 중요한데 추가 하락이 가능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2090포인트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환율도 좀 위험 요소이긴 한데 올라가더라도 1195 정도에서 걸리지 않겠는가.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